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이영아입니다. 한 주간의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2일 통일부 창설 54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지금 남북관계가 어렵고 통일로 가는 여정이 험난해 보이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 부 창설 취지와 국민적 여망을 기억하며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통일부 직원들에게 담대한 구상 이행의 본격화, 신통일미래 구상,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 등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맡은 과제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밖에도 54주년 기념식에는 통일부 홍보 영상물 상영, 장기근속 직원 표창, 기념떡 자르기 등도 진행됐습니다. 통일부는 중장기적인 통일정책을 구상하기 위해 민간 자문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위원회는 통일부 장관의 자문기구로서 정부의 통일미래 준비 방안인 신통일미래 구상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통일미래기획위원회는 통일 관련 정책 개발과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에 대한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가고 있는 통일어쌈의 두 MC 창희와 가영. 이 둘을 한층 레벨업 시켜줄 곳. 국립통일교육원에 간 창희와 가영에게 또 어떤 통일의 배움이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에이, 통일을 왜 해? 통일에 대한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준 프로그램. 통일어쌈! 통일어쌈! 가영씨. 네.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요. 예. 여기는 제가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서 물어본 것 같아서. 거예요. 제가 또 공부왕 네. 찐천재 아니에요? 와, 맞아. 공부 냄새 납니다. 좋아요. 야. 그러면 저희 둘이 뭐 다니는 건가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초대 손님부터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이신가요?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국립통일교육원의 윤혜령 사무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사실 통일 왔쌈을 진행을 하면서 방방곡곡 네. 또 꽤 다녀봤잖아요. 그렇죠. 이곳이 국립통일교육원이 어떤 곳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국립통일교육원은 국민들의 통일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교나 공공, 사회교육기관에서 통일교육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네. 총 73만 명의 학생들이 여기서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와. 73만 명이요? 네. 그러면 73만 명의 졸업생이 있는 건가요? 네. 이야. 저희 두 명이 또 배우잖아요. 네. 그러면 73만 두 명. 두 명까지. 예, 계산이 빠르죠. 너무 빨라. 역시 천재. 역시. 그럼 저희가 좀 통일교육원에서 좀 둘러보고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까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어디로 가면 될까요? 다 저희가 구경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아침, 천지 네. 보면 또 예. 교과서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철수랑 영희가 등장하잖아요. 가영씨 네. 그 이 친구들은 언제 시대를 살았어? 요즘에는 철수, 영희 잘 안 나오고 아 그래요? 여기 뭐 지금 보니까 친구들 이름이 뭐가 써 있는지 아세요? 요즘 뭐 북한의 친구들은 령인가요? 령? 령이? 령이? 내 친구 우리 영희는 이런 식으로? 잘 그것까지는 이름까지는 조사하지 못했네요. 아 이름? 저희가 원래는 그 집회는 전에 봤는데 이렇게 다른 생필품들을 볼 수 있는 거는 흔하지 않은데 신기하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오시면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께서 보실 네. 수 있습니다. 들어올 때 보니까 네. 여기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아닌가 봐요, 선생님. 네, 지금까지는 교육생이나 아니면은 특별한 신청을 통해서만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네. 열린 교육을 위해서 좀 더 많은 분들과 통일 문제를 나누고 염원을 이야기하고자 좀 앞으로는 개방을 한 열린 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자, 그럼 우리 또 네. 다른 곳으로 이동해 볼까요? 네. 어디로 가면 되죠? 따라오시죠. 몸이 따뜻하시네요. 따로 가시죠. 사무관님, 지금 우리가 와 있는 이곳은 어디입니까? 통일교육원 안에는 통일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장소들이 있는데요.
있는데요. 네. 네. 이 작품은 이경복 작가님의 좁은 길이라는 작품입니다. 좁은 길. 네. 오, 작품이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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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은 길로 가는데 이렇게 네. 바위들이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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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혀 있는 숫자가 오, 숫자가 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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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신지 오. 아시는 분 계실까요? 숫자가 뭐 많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네, 맞아요. 숫자들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연평해전이라든지 이런 남북 간에 다소 네. 좋지 않았던 상황들이 이쪽 검은색 돌에 적혀 있고요. 저 반대쪽에 보시면은 밝은 돌이 있는데 네. 남북 공동 단일팀을 형성했다던가 휴전이 되었다거나 이러한 긍정적이고 밝았던 네. 순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두운 돌에서 네. 저 밝은 돌로 가는 이 중간에 네. 여기 이렇게 38도 이 38도선을 의미하는 거죠? 네, 네, 딱 가로막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네. 어두운 부분에서 밝은 부분으로 가려면은 네. 이 길을 통과하여야 하는데요. 네. 지금 이렇게 점점 남북관계가 좋아지지 않으면서 길이 점차 더 좁아지는 느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간을 저희가 보면서 네.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고 다양한 통일로 향하는 길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여기도 이렇게 벽이 있어가지고 네. 창희씨! 네. 창희씨! 우리 통일! 가령! 언제 왔어? 어떻게든 네.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 네. 이 작품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부님, 네. 여기는 저희에게 굉장히 익숙한 예. 네,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뭐 많이 봤잖아요. 맞아요. 베를린 장벽. 맞죠? 네, 맞습니다. 맞죠? 아~ 저희 놀랄 줄 알았죠? 많이 봤거든요. 예전에 봤거든요. 예. 이 베를린 장벽은 2021년 2월에 네. 가지고 왔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모습으로 온 것은 아니고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이렇게 그림들을 추가를 했는데요. 앞면에는 독일 통일의 현장의 모습이 그리고 뒷편에는 네. 남북 관계의 모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한지를 사용해서 네. 그림을 그렸고 그 위에 오치를 덧칠해서 비가 와도 이런 그림들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앞면에는 독일의 상황, 뒤에는 지금 우리 한반도의 상황을 그리는 네. 그린 거군요. 네. 네. 이거는 우리가 만든 거죠? 이 철제는 뭐예요? 이건 저희는 익숙하진 않은 것 같은데. 네. 이제 이 철제는 저희 주로 포토존으로 이용이 많이 되곤 하는데요. 네. 코르텐강이라는 재질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코르텐강은 시간이 지나므로 더욱더 단단해지고 또 자연스럽게 변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네. 우리 남북 관계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멋지게 이렇게 녹스는 코르텐강처럼 네. 저희의 관계도 단단해지고 좋겠다. 네. 야, 그런 의미가 있군요. 그렇군요. 네. 또 포토존이라고 하니까 네. 사진 한번 찍고 갈까요? 사진 잘 찍는 거 알잖아요. 알죠, 알죠. 통일. 네,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교육을 받으러 네. 왔는데 이렇게 고즈넉한 곳에서 네. 걸으면서 평화와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네. 좀 더 또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저희가 남기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이거 통일교육원을 찾는 이 학생들이나 교육생들이 네. 직접 왔을 때 반응이 어떤가요? 처음에는 와서 통일 너무 어려운 주제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네. 일단은 오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통일 교육원의 모습에 한번 놀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받으시고 나서는 네. 아, 사실 통일이라는 것이 우리 일상 생활과 참 맞닿아 있는 것이구나 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네. 네. 그럴 때마다 보람을 느낍니다. 네. 저희도 또 중상급자로서 네. 이렇게 오늘 네, 통일교육원에서 네. 왜 웃으시죠? 아니요. 고개를 떨구세요. 당당해져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중하급자 정도 네. 저희도 같은 마음을 느끼고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곳에 오는 우리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 MZ세대들 특히 네, 통일에 대해서 아주 오롯이 느끼고 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네. 공간에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재밌는 통일 교육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진짜 더 많아져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같이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통일 왓쌈의 어떤 그런 염원을 또 담아보면서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할까요? 그렇습니다. 네. 통일을 왜 해? 통일에 대한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주는 프로그램 통일 왓쌈! 통일 왓쌈! 안녕! 여러분 통일 교육원으로 놀러오세요! 고마워!
지난 2월 17일 통일부에서 2022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에서 학교 교사들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공감대와 분위기 조성이 가장 필요하다고 대답했는데요. 2023년 통일부와 국민들이 함께하는 행사들을 미리 만나봤습니다. 모두가 공감하며 함께 분위기를 만들어야 가능한 통일. 국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통일부가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벚꽃이 만개하는 4월, 통일부에서 청년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기자단은 통일부 정책과 행사, 남북관계, 북한에 대한 취재를 하고 기사를 작성하는데요. 통일부 공식 블로그에 올리고 홍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3월 중순경에 통일부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통해서 모집 공고를 공지할 예정인데요. 서류 심사와 면접이 있을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 남북관계, 평화, 북한 등에 관심이 있고 더 알아가고자 하는 많은 청년들이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통일의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와 중학생도 기자단으로 활동할 수 있는데요. 오직 통일부 기자단으로서만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절의 여왕 5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풍성한 통일문화축제가 찾아옵니다. 정부는 2013년부터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국민과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일을 염원하는 대중음악 경연대회죠. 통일로 가요도 5월에 진행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분단의 아픔과 통일 미래에 대한 기대 등을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음악으로 표현해 참가하시는 행사입니다. 수상팀에게는 상금과 음반 발매 혜택을 제공합니다. 대상팀의 경우에는 뮤직비디오와 해외 공연의 특정도 제공할 예정인데요. 통일 이야기를 50초 영상에 담아내는 영화 공모전도 개최됩니다. 최근 청년 세대들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소통하며 이해하기 위한 대화의 장이 마련됩니다. 청년 대화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청년 세대 내 통일 담론을 활성화하고 통일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한 행사로서 청년들이 통일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을 나누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위가 지나고 찾아오는 가을,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프로젝트가 이어지는데요. 순수한 동심으로 돌아가 통일을 노래하는 창작 통일 동요대회가 진행됩니다. 9월, 목포에서는 1호 통일 플러스 센터가 문을 여는데요. 풀뿌리 통일 문화 플랫폼의 탄생을 기대해 보시죠. 10월에는 아시아 대표 영화제로 손꼽히는 부산국제영화제와 통일이 만납니다. 이렇게 필요한 수도였던 부산에서 다 이제 인지도가 널리 높은 국제영화제와 협업을 해서 이 한국의 전쟁과 분단의 현실 그리고 통일을 향한 우리의 노력들을 국민들 그리고 해외에 계신 많은 분들과 함께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제영화제 측에 저희가 협업을 제안을 했는데 또 흔쾌히 또 저희랑 협업하자고 하셔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재미와 의미, 이 두 마디 토끼를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고 경험하며 통일에 대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 우리가 함께 만드는 통일의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이상으로 통일 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